HLB 이런 것들은 잘못 얘기하면 욕 진짜 많이 먹는 종목인데, 사실 이 HLB나 또는 셀트리온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그거를 맹목적으로 좀 추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중립적인 시각에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이 21,8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13,900원까지 이거를 3개월 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 올린다는 것이,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종목이 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냈어요. 1000%거든요. 1000%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주식은. 3개월 만에 1000% 갔던 종목이 없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도. 그걸 해내요. 그것도 100원짜리가 아니고, 100원짜리가 1000원이 된게 아니고, 2만원짜리가 20만원이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렇게 한번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조정이 깁니다. 반드시 조정이 길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후에 지금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 지났는데 조정이 더, 이거는 이렇게 한번 오르고 나면 최소 그래도 한 2년 정도 조정이 들어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물량을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가 권역에서 이미 막고 지금 주가 조금 빠지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여기에 대한 반등 파동이 요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요렇게 한번 올라왔었던 거였는데, 그럼 앞에서 봤던 213,900원짜리 그 밑에가 보면 125,300원이잖아요. 그럼 그에 따른 반등이 18만원이죠. 그럼 그 18만원 반등 자리까지 한번 찍어 그거죠. 여기서 이렇게 빠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반등이 여기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떨어진 자리 159,100원이에요. 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량이 딱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가 딱 터져 버리죠. 요것도 그때 했던 거 우리 가족분 같이 했던 거죠. 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주가가 그다음부터 밀려 버렸죠. 그러니까 시세가 밀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바닥을 또다시 한번더 잡아가야 되는데 잡아가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때좀더 조정폭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오히려 지금은 보면 여기서 이렇게 빠진 거에 대한 반등 파동을 붙이는데 반등이 약하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좀더요선 밑으로 저는 내려가야지만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 8만 원 정도 그 자리 밑으로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봐요. 8만 원 밑으로. 요거는 참. 기업이 조금 난해한데, 단기간에 너무 오른 종목군은 항상 조정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감안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